VMware에 XP를 깔았는데 소리가 떨립니다.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VMware Tools, VM Audio Fix, .NET Framework 3.5. VMware Tools는 왜 설치해야 되냐면 사운드는 잡히는데 Windows XP를 처음 설치하면 사운드는 잡히 네. 그래픽카드가 안 잡혀요. 시작 실행 DXDIAG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DirectX 진단 요구가 나오는데 디스플레이를 누르면 장치가 없습니다. 여기 자, 플레이어 매니지 인스톨 VM Tools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설치 마법사에서 전체 설치를 선택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윈도우 XP에 맞는 템, 비디오, 각종 드라이버 설치가 끝났습니다. 눌러서 재부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재부팅이 끝나면 여기 시계 모양 보면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하면 이에 누르면 알아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되는 중이에요. 시작 실행 한번 입력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확인 플레이를 눌렀더니 VMware에서 쓰는 SVG 그래픽카드가 설치되어 있고 3D 가속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는 자, 구글 검색창에 VM Audio Fix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ACS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가서 프로덕트 간 다음에 VM Audio Fix Tray 이걸 선택을 하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XP에 떨리는 사운드를 해결하기 위한 픽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VMware가 XP 안에 넷 프레임워크 3.5가 설치되어 있어야 VM Audio Fix Tray가 동작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 버전을 다운로드 눌러서 우선 저장을 한 다음 좀 더 내리면 넷 프레임워크 .NET 프레임워크 한쪽 서비스 백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 언어는 상관없고 다운로드 그대로 있습니다. 이쪽에 다운로드 보죠. 다운로드 폴더를 열어서 .NET 프레임워크 한쪽 VM Audio Fix 파일을 두 개를 또 XP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두 개를 붙이고 drag and drop 됩니다. VM2를 설치했기 때문에 호스트 원래 윈도우에서 게스트 가상 윈도우 안에 윈도우를 복사가 됩니다. .NET 프레임워크 이걸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동의한 누르고 설치 버튼 누릅니다.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자, 다운로드가 되면 인터넷을 끊어도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대로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끝내기. 자 이번에는 VM Audio Fix를 마우스 우측 버튼 압축 버튼 누르고 다음 버튼 누르고 마침 눌러서 요건데 요거를 필요할 때마다 더블 클릭하면 귀찮으니까 파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시작 버튼 누르고 모든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열기 메뉴를 눌러서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시작될 때마다 이 폴더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일단은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트레이드고요. 자, 그리고 시작 버튼 크기 눌러서 꺼보겠습니다. 오디오 픽스가 되니까 종료 허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자, 사운드가 픽스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XP를 부팅 시켜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켜지면서 시작 프로그램에 있는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이제 사운드 픽스가 있기 때문에 떨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